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체크해 볼 만한 경제 일정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3월 소매 판매와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죠. 지금 2월 수치가 전월 대비 0.3% 둔화였는데 3월에는 0.6%로 소폭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소매 판매나 소비자 기대 지수 이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판단해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ECB 지금 통화 정책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ECB에서도 첫 번째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를 두고 베어링은 ECB가 6월 회의까지는 중대한 결정을 딱히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역시나 우리도 오늘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재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5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 그래도 조금 미뤄야 하느냐,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오늘의 결과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